최원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금일 오후 1시 30분경 화물선과 충돌에 전복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관내 구조지원세력을 총출동하는 실전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양경찰청 자체 모의훈련으로 실시간 상황을 부여하며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실전 모의훈련은 분기별 1회씩 연사회에 걸쳐 해양경찰청에서 통제관을 편성해 불시에 각서별로 상황을 부여하며 현실적인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화물선과 어선의 충돌을 가상한 실전 같은 훈련이다며 해무와 세파로 구조세력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훈련에 임해준 것에 노고를 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방송 이지연 기자였습니다.